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오하요 고자이마스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미나상. 와타시와 미스터 선데스. 이민정이에요. 선물용 포장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고요. 네. 몇 가지 색깔 배워보고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이번 단어. 네. 이거 포장해주세요. 고래 라핑구 시떼 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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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가 이거고요. 네. 포장이 라핑구 같은데요. 네. 그걸 하라고 하는 거니까 라핑구 시떼. 네. 구다사이. 구다사이. 라핑구가 포장이죠. 네, 랩핑이죠, 랩핑. 랩핑. 네. 그러면 이제 랩핑을 랩핑구라고 한다는 것은 네. 구 이렇게 붙이는 거는 좀 익숙해졌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거 왜 랩핑구라고 안 하고 랩핑구라고 하느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이게 다 제가 한번 짧게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스펠링을 어떻게 발음하냐는 그 나름의 외래어 표기 법칙이 있는 거죠, 일본에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질문인데요. 네. 랩핑구까지 외우기는 좀 쉽지 않고 랩핑인데 네. 랩핑구 하겠지 해서 랩핑구 시떼 구다사이 하면은 랩핑구 네. 시떼 구다사이 또 그 말도 나오셨다. 그러면은 네. 그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네. 그 유학 갔다 온 교수님. 네네 유학 갔다 온 교수님이 아니고 외국 교수님? 교수님이죠. 외국인 네네. 교수님의 말투 네. 정도로 알아듣게 되는 건가요? 아,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알아들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저는 옛날에 아주 초반에 일본을 잘 하지 못할 때 일본 네. 가가지고 선물할 때요 포장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음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네. 그래 오미야게 데스까라. 이랬어요. 이거, 오미야게 데스까라. 네, 이거 선물이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하, 그렇게 선물이라서요. 이렇게. 그러면 그쪽에서 아 라핑구 시마시오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서 아 포장해 줄까 하고 물어보는 거여서 하이하이 넣어줘 이랬어요.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소우 데스까? So 됐네. So 됐을까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죠?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는 뭐라고 할까요? So 됐을까? 그렇죠.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So 됐을까 이렇게 하면은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니? 아니면 So 됐을까 하면은 아 그렇다고요. 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자, 선물이요. 오미야게. 방금 나왔죠, 그죠? 네. 오미야게. 오미야게. 네. 오미야게. 이제 잘하신다. 잘한다고요? 네네. 아, 잘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지. 그냥 오미야게 하고 싶네요. 오미야게. 하지만, 오미야게. 자, 물건은요. 시나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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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시나모노 하니까요. 네. 왜 우리 시나몬 캐러멜 있잖아요. 네. 시나몬은 뭐라고 하나요? 시나몬. 아, 그래요? 속았네요. 네. 한 방 먹었네요. 그래요. 시나몬이 되는군요. 네. 자, 포장이 라핑구. 라핑구. 흰색이요. 시로이로. 그래요. 이거 그 지난번에 흰색과 검정색은 했었죠? 네, 그때는 형용사로 배웠었죠. 네, 그때 그래서 형용사로 흰색은 하얀 이란 뜻은 아 단어는 시로이. 시로이. 네, 그리고 시로이로. 검은 이란 거는 크로이. 크로이. 네. 크로이. 네. 크로이. 크로이. 네, 크로이. 크로이. 네. 오, 그래요. 네. 크로우가 이제 그 러셀 크로우 아저씨 할 때 그 크로우가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네. 까마귀는 까맣잖아요. 네. 그래서 크로이가 까망일까요? 아, 또 일본에 가면 엄청 까마귀 많은데. 아 그래도 다 네. 까마니까. 네. 아 그래서 크로이로 하면 검정색. 네, 검정색. 시로이로 하면은 흰색. 네. 분홍색은요? 모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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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이로.
아, 뭔가 이 색깔하고 어감이 맞는. 네, 모모라는... 모모가 복숭아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복숭아색. 그래서 복숭아색이라고 네, 하네요. 네. 갈색은요? 자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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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색은요? 아오이로. 아오이로. 아오이라고 보통 파랗다는 아오이거든요. 아오이. 네, 그래서 아오이로 하면 파란색이죠. 그래요. 네. 아오이. 아오이. 초록색은요? 미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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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미도리. 네. 아, 그래요. 미도리 아세요? 네. 미도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네. 미도리 사워. 아, 미도리 사워. 그렇죠. 네네네. 미도리는 초록색이라는 뜻이고 네. 사워는 신이라는 그쵸. 의미의 영어죠. 네. 그래서 미도리 사워 하면은 이게 이제 약간 메론 색깔의 새콤달콤한 네. 칵테일, 칵테일 이름이잖아요. 이름. 또 네. 유명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의 여주인공이기도 하죠. 미도리. 미도리가요? 네. 미도리. 미도리, 미도리. 초록색. 미도리로. 자, 빨간색은요? 아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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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은요?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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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요?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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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은요? 오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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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오렌지로 할 거면은, 노랑은 바나나로. 이렇게 하고, 회색은 아스팔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하이는 제예요, 제. 오렌지로 할 거면서, 아, 하이가. 네. 우리 그래요. 이거 생각 안 하세요? 하이자라. 뭐였죠? 하이자라. 하이와 사라가 붙어서 하이자라가 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게 제럴이죠? 네, 제럴이죠. 그래요. 네. 자, 남색은요? 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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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일본에서 온 그 표현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 말 중에 곤색이라고 있잖아요. 오, 네, 그 곤색이 우리나라 말로는 남색이고, 네, 곤색, 남색. 네, 일본에서는 건이로가 되기 때문에 건, 이거 일본, 건이로.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죠. 보통. 아니면 쓰려면은 제대로 네. 곤색하지 말고 건이로, 곤색 이렇게 하든가. 아, 이 색이 너무 곤색이라서요. 이렇게 베이지색은요? 베주이로. 베이주이로. 베주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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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은요? 무라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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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라색. 네. 자, 근데 이게 칼라가요. 네. 사실 살면서 외국어로 칼라를 말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이거 언제 다 외워질까 그러게요. 싶기도 한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주황색 옷이나 네. 흰색 옷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시로이로랑 오렌지로 이렇게 두 개를 외워서 가면 네. 어떨까 좋아하는 생각이 걸로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뭐라고요? 그 인도 카레 뭐라고요? 마타시타. 마타시타 무슨 뜻이죠? 내일 만나요. 마타하시타. 마타하시타.